자, 여러분들이 날씨가 좋아요. 이렇게 공원에 보시면 저렇게 뛰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근데 저분은요, 왜 아직 안 다치세요? 아, 예, 다치셨어요. 어쩐지. 아, 다칠 것 같았어요. 어디 사는 누구시죠? 아, 저 서울 사는 김경덕. 아, 서울에서 서원까지 네, 뛰어오신가? 뛰어왔습니다. 아. 어디 아프세요? 여기 정강이 근육이. 아, 이쪽, 이 오른쪽 정강이 근이 아프시다. 네. 뛰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요령을 잘 몰라서 그래요. 대개는 이제 픽스드 앵클이라고 합니다. 픽스드 앵클, 고정된 발목이에요. 자, 발목을 보실게요. 발목은요, 지금처럼 정강이 근으로 인한 수축,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으로 인한 또 수축, 즉 자, 가동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. 정강이 근이 아프신 분들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뛰어버려요. 발가락을 위로 들어보세요. 이쪽이 굉장히 수축이 돼 있죠. 수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뛰다 보니까 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. 고치는 법 쉬워요. 걸으실 때 지금 보시면 고정이 된 발목을 자 밀어볼 거예요. 이렇게 자 쭉 밀어보는 거예요. 정강이가 쓰이는 거 보세요. 이렇게 밀어볼 거예요. 너무 과하게 쓰지 마시고 이제 부드럽게 발목을 쓰면서 걷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. 두 번째, 뛰실 때 너무 천천히 뛰세요. 너무 느리게 가다 보니까 내 무게 이동이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. 자, 그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천천히 뛰는 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무릎과 발목의 부상을 더 일으킵니다. 특히나 정강이. 속도를 좀 올리셔야 돼요. 그래서 무게가 계속 굴러가게 해줘야 돼요. 발목을 굴려서, 발목까지 굴려서 쓸 수 있게끔 좀 속도를 내주셔야 돼요. 이런 속도보다는 굴려서 천천히 발목을 써서 뛰는 겁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좀 더 속도 내가지고 발목을 쭉 좀 밀어보세요. 자,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. 천천히 뛰시고 발목 한번 굴러서 뛰어보세요. 천천히. 자, 엉성해지죠? 자, 이 이유예요. 발목을 완벽하게 굴려면 약간 좀 속도를 내셔야 돼요. 자, 다시 정리하자면 정강이나 아니면 정강이 뼈가 아프신 분들, 뼈가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병원 가세요. 하지만 정강이 근, 이 반대쪽, 이 아웃 쪽에 있는 곳이 아프신 분들은 뛰실 때 발목을 안 펴서 그런 거고요. 즉 계속 이제 토, 업, 수축이 된 상태에서 뛰셔서 그러고요. 두 번째는 속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. 지금처럼 날씨 좋은데 바깥 뛰셔야 돼요. 심장이 건강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. 심장이 강하는 것이 여러분들 강해지는 방법입니다.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. 로바. 남아있는 커피에 향이 내 코에 행복했던 추억들 핸드폰에 있네. 떠나려 널 빨리 잡으라고 늦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. 기다려줘.